국민연금이 오늘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과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지침과 관련해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보다 강화될 전망인데요. 다만 과도한 경영 개입에 따른 기업들의 반발이 크고 연금 사회주의를 벌써부터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서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들 아실 테지만 이제 지난해 국민연금이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 간략히 먼저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연기금은 주식 투자가 주요한 투자 대상 자산이고요. 예. 그 과정에서 연기금 가입자를 대신해서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연기금 운영 자산의 그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그런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모범 기준입니다. 물론 이러한 모범 규준은 소위 연성 규범이기 때문에 네. 법적 이행 의무는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다는 얘기죠.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관 투자자들은 그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요. 또 그 운용 방식이나 절차, 대상 등에 대해서 자율적인 도입이나 이행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이었죠. 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조총에서 사내이사 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때 주요하게 작용했던 게 바로 방금 이제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스튜어드십 코드였는데요. 결국 고 조양호 회장이 사내이사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당시 이 국민연금의 시장 역할론을 두고 상당히 좀 이슈가 많았던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우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쉽게 나오지는 않는 특이한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예. 당시 대한항공은 정관상 이사의 연임 또는 선임에 있어서 3분의 2 이상의 주주 찬성을 얻어야 하는 특별 결의 요건으로 정관을 변경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조 회장께서 연임을 위해서 3분의 네. 2 이상의 찬성을 얻었어야 되는데 만약 보통 결의, 즉 과반수 이상이면 통과되었을 안건인데 66.6%의 약간 모자라는 찬성을 얻음으로써 예. 안건이 부결된 특이한 사례고요. 대부분의 주총 안건에 있어서 국민연금이 최대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이 10% 이하고 10% 넘어가는 기업의 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연금이 설사 반대를 하더라도 다른 기관 투자자의 협조가 없는 한 사실 내부 지분율, 즉 경영진의 우호적인 지분율이 많은 국내 기업의 상황에서 이 표대결에서 이긴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 이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 내용을 단계적으로 좀 구성을 했고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오늘 그 가이드라인 초안이 공개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공청회를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핵심이 된 내용들이 어떤 건가요? 네, 이미 기존에도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에 관련한 내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다만 예. 그 가이드라인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경영을 참여하는 형태의 어떤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제한을 뒀었는데요. 예. 이번 공청회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을 권고한다든가 예. 또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을 요구한다든가 같은 주주 제한을 우리가 경영 참여형 기관 투자자의 주주 제한으로 보는데 그것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운영의 대상을 좀 더 넓힌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이 이렇게 기준과 원칙을 세분화시킨 것은 주주권 행사에 대한 논란을 좀 줄이고자 합니다.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이 부분이 맞습니까? 그 해석이 가장 맞고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또는 이러한 주주 행동주의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대비해야 된다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국민연금 같은 거대 많은 지분을 가진 투자자가 과연 어떤 요구를 해올지에 대해서 그 시기 또는 절차, 대상, 방법 등에 대해서 투명한 방법론이 공개되어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대응하기가 좋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이러한 기준을 공개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세부 내용을 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사실 이 국민연금이 630조 원이 넘는 거대 자본이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 투자한 금액만도 130조 원이나 됩니다. 5%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이 또 3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모든 기업이 국민연금이
개입돼 있다. 이렇게도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제 모든 기업에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경영 참여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좀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아마도 기존의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내부 조직의 인원이라 또는 역량 또는 경험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예. 국민연금의 이러한 주주권 행사 과정을 관리하게 되고 또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경영 참여형의 주주 제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에 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금운용위원회는 일상적으로 열리는 회의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열리거든요. 예. 따라서 1년에 이러한 적극적인 경영 참여형의 주주 제안을 할 수 있어도 그 숫자는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단계적으로 대상 기업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한 투명한 기준과 절차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엔 비공개 대화를 하고 그러한 주주로서의 요구사항을 경영진이 잘 안 들어줄 경우에는 예. 중점 대상 기업으로 선정을 하고 나중에는 그것을 시장에 공개하고 그래도 별다른 변화가 없을 때 이러한 경영 참여형의 주주 제안을 한다는 것이 절차상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 전체가 한 1년에서 2년 또는 예. 길게는 3년까지도 걸릴 수 있고 이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는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제도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간 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둘러싼 위헌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위헌이든 합법이든 간에 기업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어찌됐건 우리의 목소리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교수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가장 반론은 미국에서 처음 나왔던 연금 사회주의입니다. 네. 그 배경은 아무래도 근로자, 종업원 등등의 가입자로 기금이 모아졌기 때문에 만약 그 투자된 기업의 경영권을 행사할 때 근로자 또는 보다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요구하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한 우려였는데요. 사실 이는 기우였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연기금의 자금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주주로서의 선관 의무를 상당히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것이 이제 경험으로 예. 확인이 되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연금 사회주의라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연금이 보건복지부와 정부 산하의 조직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정부가 어떤 기업에 대한 또는 특정 기업에 대한 어떤 지배구조 정책이나 등등을 요구할 때 과연 국민연금이 독자적으로 독립적인 그리고 연금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영 참여로 인한 기업 경영의 위축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특히 이번 세부 지침을 좀 보면 횡령이나 배임 같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의 이사 해임까지 요구하는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의 반발이 당장 커질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에 따른 것입니다. 예. 지금 우려하시는 경영 참여형이라고 우리가 구분하는 것도 사실 미국에서 5% 공시룰에 적용되는 어찌 보면 미국과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사례고요. 예. 유럽 같은 국가의 기관 투자자들은 이러한 5% 공시룰 적용에 있어서 어떤 한 거는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에 따른 그 차별적인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경영진이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그 이사의 선임 등을 반대하는 주주 제안이 이미 오랜 관행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과연 한국에서 그런 것들이 없었던 상황에서 경영자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사외이사나 이 감사 선임을 추진하는 내용 또한 기업들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결국 경영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논란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경영권이란 말을 쓰고 서구에서는 예. 컨트롤 라이트, 지배권이란 말을 씁니다. 예. 그리고 그 지배권은 정확히 주주가 주총에서 자기를 지지하는 그러한 우호적인 주주를 확보하는 것에 달려 있거든요. 결국 경영자가 많은 지분을 가질수록 지배권이 늘어나는 것이고 적은 지분을 갈수록 지배권은
줄어드는 것이죠. 예. 따라서 이사를 선임하는 이유도 자기를 지지하는 그런 이사회 구성을 목적으로 하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지배권을 확보하는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사를 해임하는 행위는 경영권의 위협이 된다 또는 이러한 지배권의 결정적 위협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미국 등에서 관찰되는 경영권이 아예 교체되는 형태의 이사회 장악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설사 한두 명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또는 해임하는 제안을 하게 되더라도 과연 그것이 경영권의 도전이 되는 것인지 침해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장에 또 특히 이제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가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은 없습니까? 그거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관 투자자가 기업의 경영에 개입한다고 선언을 했을 때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가장 대표적인 직접적인 예. 하나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가 나쁘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어찌 보면 예를 들면 아시아 지배구조위원회 같은 데서 평가하는 결과인데요. 예.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가가 심지어는 동남아 국가, 말레이시아나 태국 국가보다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현상이 나타나고 예. 많은 투자자들은 이러한 것의 주된 원인이 나쁜 지배구조에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 기관 투자자의 기업 경영 감시 기능을 좀 활성화해서 이러한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할 때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간다고 기대하는 것이 현재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이 족쇄로 여겨졌던 이른바 5%를 완화 방안, 이 부분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해서 손해를 줄이겠다는 목적이겠지만 이 역시 경영권, 이 경영 간섭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5% 공시룰은 기본적으로 기존 경영진이 자기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로 이해를 하고요. 네. 그 5% 공시룰의 이제 기원은 영미식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수용이 되고 있고요. 예. 기존의 5% 공시룰과 한국의 룰의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영미식 5% 공시룰, 즉 예. 주주 제안을 통해서 이사 등의 해임을 원하는 그런 참여의 경우 더 엄격한 공시 요건, 예를 들면 5일 이내에 공시를 해야 되고 그 조금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계속 공시해야 되는 네. 또는 자금의 출처 등을 설명해야 되는 공시 의무가 훨씬 강화된다는 특색을 갖는데, 사실 이러한 경영 참여형에 따른 구분은 미국식 제도, 즉 미국은 우리와 달리 흔히 경영권의 교체가 일어날 정도의 적대적인 M&A가 많이 일어난 국가이지 않습니까? 예. 반면에 우리나라는 적대적 M&A가 성공한 사례가 아주 작은 기업에는 과거에 없었습니다. 즉 경영권 교체를 사전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인 5% 공시룰이 우리나라는 좀 과도하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예. 금융위원회 등에서 이러한 공시룰을 좀 더 완화하는, 특히 경영 참여의 범위를 좀 더 줄여서 보다 일반적인 단순 투자의 범위를 늘리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만약 국민연금의 개입으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책임 소재 논란을 피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주주로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러한 안건에 대해서 개입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연금 가입자의 그 기금 가치에 손해가 되는, 결국 기업의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연금의 고갈을 빨리 가져오는 이슈와 연결되는데,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선관 의무의 위반이죠. 예. 사실은 이미 그 과거에 있었던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때 국민연금의 그 실무 투자 책임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부의 국장 등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을 진 바 있고 예. 사법적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연금 가입자의 그런 기금 가치에 손해를 보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면 상당한 엄벌이 적용될 것으로 또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국민연금의 이 주주권 행사, 이 선관 의무 문제, 또 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향후 이 제도가 어떻게 좀 보완돼야 될지 이 부분을 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스스로의 지배구조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많은 실무자들 그리고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는 때로는 투자, 기업의 주식과 관련한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다른 의도를 가질 수 있거든요. 특히 그 의사결정구조의 정상에 있는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 관료 그리고 사용자 측, 즉 기업 측 대표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은 서로 이해가 굉장히 다른 그런 사람들이 위원회에서 주주 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구조상 굉장히 모순이 발생할 수 있고 해야 될 일을 못하거나 또는 과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배경이 된다고 봅니다. 서구에서는 그러한 최종적인 주주권 행사의 의사결정을 전문위원회 또는 내부 조직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게 법령상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주고 그 전문가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늘 지적받고 있는 이 독립성 확보 문제를 지적을 끝으로 해주셨습니다. 교수님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